쉽고 빠른 이용을 위한 문화놀이 카드 온라인 오프라인 가맹점 사용 매뉴얼입니다. 문화놀이 카드는 연간 1인당 9만 원이 지원되며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문화놀이 카드 사용처 안내. 문화 분야는 도서, 음반, 공연, 문화체험. 관광 분야는 숙박, 교통, 여행. 체육 분야는 스포츠 관람, 체육용품점, 체육시설 등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문화놀이 카드 가맹점 검색 방법. 인터넷 검색창에 문화놀이 카드 검색 혹은 www.mnuri.kr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 문화놀이 홈페이지 상단바에 사용하기 클릭. 클릭 후 홈페이지 좌측 오프라인 가맹점 항목을 클릭. 가맹점명 검색, 지역 검색, 세부 분야 검색 기능을 통해 원하는 가맹점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검색 후 가맹점 위치 및 전화번호를 참고해 오프라인으로 문화놀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가맹점 이용. 문화놀이 카드 온라인 가맹점 이용 시 일반 결제 서비스 등록 후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하기 메뉴에 수령 등록, 인터넷 사용 등록 클릭. 인터넷 사용 등록 안내 아래 NH농협카드 누리집 바로가기 클릭. 이동한 NH농협카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등록을 실시합니다. 1번 약관 동의. 약관 동의서의 전문을 읽어본 후 동의한 표시 후 확인 버튼 클릭. 2번 카드 번호 입력. 카드 번호 입력란에 카드 번호를 입력합니다. 3번 카드 정보 입력 및 비밀번호 생성. 카드와 관련된 본인의 정보를 입력 후 비밀번호를 생성합니다. 카드 고유 확인 번호는 카드 뒷면에 보이는 7자리 숫자 중 뒤에 3자리입니다. 4번 본인 확인. 공인인증 금액 설정 및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 인증을 선택해 본인 확인. 온라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가맹점은 홈페이지에서 검색 후 주소란에 기입된 사이트 주소로 접속해야 이용 가능합니다. 카드 비허용 품목 안내. 문화놀이 카드 사용 시 아래와 같은 품목은 결제 불가합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지원금은 국고로 자동 반납 처리됩니다. 문제 발생 시 해결 방법. 잔액 조회, 카드 발급, 결제 관련 등의 문제는 문화놀이카드 고객센터로 상담 가능합니다. 문화놀이카드 고객센터 전화번호 1544-3412,